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8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CJ 엔투스 블레이즈와 나진 소드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나진 소드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잠시 후 이제 이 경기 시작할 텐데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블레이즈는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 NLB 8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한 결과가 블레이즈가 8강 탈락이라뇨. CJ가 NLB에 합류한 것 자체가 그 현 CJ가 처음인데 오자마자 사실 8강 탈락 위기로 갈 거라고는 더더군다나 아무분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또 상대가 또 우승을 한번 차지했었던 나진 소드기 때문에 전 시즌 NLB 우승, 네.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또 챔스 우승까지 했던 나진 소드기 때문에 특히 1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굉장히 또 훌륭한, 네.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왁스 선수의 하드 캐리, 네. 발언까지 포함해서 정말 근데 그게 팽팽한 그런, 네. 경기에서, 네. 그런 장면이 나왔다면, 네. 심각하게 넘길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뭐 압도적인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또 조정 재미 요소가 됐, 네. 재밌었네요. 1경기 요약 아마 벌써 화제글 뭐 이런 것 같겠죠. 자, 그럼 양 팀의 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원딜 풀어야 됩니다. 아까 같이 베인 트위치 구도로 가는 벤카드 쓰기가 너무 아까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역시나 캐넨벤. 네. 자르반, 그렇죠. 리신 자르반을 밴을 해야지. 그 두 개가 방법이 없거든요, 블레이즈 입장에서 현재. 자, 이러면 에펠 선수가 또 챔피언 포 꽤 넓기 때문에, 네. 따로 준비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나지는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나지 소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탑 위주, 플레임 위주로 봉인하는 쪽을 픽을 해주면은 거의 이거는 뭐 소드가 생각한 구도대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젠벤 마지막 밴은 자크벤이지. 안 봐도 이게 자크벤을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플레이 선수가 자크벤을 자크를 플레이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플레이한 적이 없죠. 와, 네. 근데 예, 그렇게 다가 뱅까지 하게 되면은 소드한테는 뱅카드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는, 네, 골치가 아픈 겁니다 지금. 네. 트위치 벤하고요. 트위치 벤하고 코그모 뱅인 구도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자, 여기서 소드가 과연 자크를 벤할 것인가 아니면 열어줄 것이냐. 그렇죠. 이 구도도 있습니다. 쉔까지 없는 상황에서 탑에서 지금 자크만한 챔피언 없거든요. 그런 구도로 간다면은 해볼 법한 것 중 하나는 아예 뜬금없지만 코그모 밴을 해버리면 베인, 너희 자크 골라? 그럼 우리가 베인 가져가. 다이애나 자크! 갑니다! 가져왔습니다. 플린 선수. 네. 자, 이러면 베인 나미 아니면 베인 쓰레쉬 앨리스 베인. 야, 픽 일단 자신감 있어요 양팀 모두.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되면 쓰레쉬 원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캡틴즈 선수의 최고의 파트너는 코그모거든요. 그리고 자크라는 챔프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도, 네, 자크가 그렇죠. 앞 진영을 파괴하고 우리 쪽 뒤쪽 진영은 쓰레쉬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구도로 만들면 되죠. 코그모 쓰레쉬가 가장 무난해 보이죠. 캡틴 선수는 언제나 그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도 코그모만큼은 인정을 받았었는데. 자, 케이틀린. 케이틀린 쓰레쉬. 이렇게 되면은 라인 수압을 걸어버리고 좀 라인 커버가 좋은 정글러를 뽑아서 자크랑 같이 버텨주고 그때 이제 케이틀린 쓰레쉬가 이득 보는 구도를 블레이즈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자크가 또 라인 수압에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네. 자, 소드의 선택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또 구도가 좋은 게 미드를 숨겨놓으면은. 그냥 미드 뭔지 뽑나요? 근데 뭐, 서포트는 사실은 지금은 나미가 쏘나. 지금은 상대 챔피언들이 대놓고 인실을 하는 조합인지 아니면 보호를 하는 조합인지 모르기 때문에 픽하기가 나미가 제일 무난한 픽이 되는데. 근데 탑을 숨겼다는 게 나미 제일 무난하죠 지금은. 예, 여기 인실든 인실든 둘 다 자유로운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런 정글과 미드가 남았는데요. 이블린 정글 티페를 어찌됐든 엠비전 선수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숨겨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것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네. 카르마가 지나갔어요. 네. 카저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티페 고르는데 좀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블린 티페가 쉔 이블린처럼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티페 가죠. 정글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트패를 상대가 이렇게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가면서까지 숨겨야 될 탑이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뭐 블레이즈의 트패 운영은 굉장히 특이한 운영 많이 보여줬죠. 트패가 이상한 라인으로 가서 이대를 버틴다든지 이런 식의 운영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라인 구도가 제일 궁금하고요. 엑스펜션이 소드가 블레이즈를 잡기 위해 잘 벼려놓은 칼. 한 자루가 자르반이었고 또 한 자루가 잭스. 잭스가 자크한테는 초반에 많이 힘들거든요. 물론 그 초반 단계가 넘어가면은 하드 캐리어 된 챔피언이긴 하지만 뭐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자크는 어차피 앞으로 뛰어오는 친구고 네. 그 친구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 모든 챔프들에게 압박을 주면서도 가장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는 거 잭스가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맞기도 한데 또 그 챔피언을 제일 잘 봉수한 챔피언이 트패거든요. 자 두 번째 칼 잭스. 잭스로 갔습니다. 잭스로 픽을 했어요. 최근에 뭐 정글 잭스가 가끔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탑 잭스는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초반 단계만 잘 버티면은 자크보단 잭스가 조금 더 라인제 힘을 받습니다. 자 블레이즈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물론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지만 네. 블레이즈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이대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경기. 나진 소든 3경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번에 무조건 끝내고 4강 확정 지어야 됩니다. 잭스는 뭐 그 의미로도 봐야겠죠. 말씀드렸듯 항상 블레이즈를 상대를 할 때는 1대1에서 상대를 압살할 수 있는 챔프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탑 챔프 중에 정점이죠 잭스가. 잭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를 상대로 이블린 정글의 트페라는 엠비션 선수의 모스트 픽이 또 나와줬고요. 네. 트페나 빼고 보면 잭스가 좋은 픽이 맞아요. 지금은 트페 때문에 잭스가 좀 힘이 빠지는 거고요. 한타 때 자 엑스펜션 선수의 잭스부터 룬과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혈 4%의 원딜 룬과 네, 제일 맞죠? 많이 쓰는 룬이에요. 특성 921입니다. 플레임 선수의 자크 재상 데이션 감소. 플레임이 자크 안 할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열어줬을 리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가져가도 할 줄 아는데 안 고르는 거겠죠. 그렇죠. 가져가면 우리는 베인 가져오면 되니까 네. 라는 어떤 그 의도가 있었겠죠. 21 CJ 블레이즈의 키워드는 탑과 미드킬이니까요. 자크가 잘 나오진 않았죠. 이런 게 좋은 모습 보여줬던 쏨 선수입니다. 성장 중력. 성장 중력. 같은 룬이죠? 네, 21 연구입니다. 같은 세팅의 마스터리. 그리고 엠비전 선수의 특패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패를 행진하던 네. 특패였죠. 이소. 류 선수의 아리에게 주먹을 잡혔던 한타 때 마다 끊기면서 21 연구. 포탑 데미지를 주는 네, 특패 엠비전 특패가 특히 네. 운영 유지 플레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의 특성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키크 운영을 하던 와중에 먹는 CS를 기반으로 성장하고요. 1경기 초반을 주도했던 초중반을 주도했던 와치 선수의 앨리스입니다. 정말 와치다운 플레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마구안의 주문력 공속까지 섞어줍니다. 아까 팬분께서 치어풀 드시죠 와치아웃 이런게 와치의 플레이를 보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나올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1-9. 자 그리고 헬리오스 선수 성장 마법 저항력 고정 데미지 고정 주문력 섞어줍니다. 특성은 21-9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 선수의 베인입니다. 4%편에 만화 리젠까지 만화 리젠까지 들었어. 소환사주문 정화를 들었죠. 네. 성은 뭐 21-9. 캡틴 제 보호막 들었고요. 4% 역시 만화 회복입니다. 특성 21-9. 특이할 만한 점은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확인해 봤습니다. 리신을 봉쇄했으나. 최고의 정글러인 선글라스를 실내에서 네. 네. 어우. 약간 그분이 생각나는 네. 멋스럽습니다. 네. 앨리스를 열어준 만큼 또다시 와치의 손끝에서 무언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것을 이번엔 헬리오스가 이블린으로 봉쇄할 수 있을 거냐 기본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나진 스우드가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된다면 이대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8강 1일차 CJ 엔터스 블레이즈와 나진 소드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합니다.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1일차 CJ 엔투스 블레이즈와 나진 소드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0으로 나진 소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전 경기와 똑같이 서로 갈렸고요. 네, 우리 아이템을 봤을 때 일단 잭스도 라인 스왑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스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아이템이죠. 플라스키 물약, 네. 자크는 도난 방패입니다. 자 이거 어? 자, 저렴의 구간대에서 잭스의 힘이 좀 세거든요? 네, 오. 그냥 안 들어가겠죠? 봤어요. 퍼블션 안 됩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게 뭉쳐서 그 좀 진흙탄 싸움이 진행되면은 나미와 잭스의 그 물감옥 스턴 콤보가 너무 세게 들어오기 사기죠? 때문에. 네. 확정 연기가 돼버립니다. 지금 단계에선 사기죠? 자, 일단은 와드를 상대방 정글 쪽 세 군데에 깊숙이 설치해줬고요. 네. 잭스 탑 가고요. 일단 뭐 만라인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타면서 잭스와 다큐 싸움에서는 잭스가 기본적으로는 탑 부르적이기 때문에 등에 보이면 라인전에서 어순자에 손해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러들끼리 안 밀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잭스가 탑을 가다가 수압을 해요. 확인한 거 맞죠? 케이틀린이 바텀으로 온다는 걸. 네. 이 경기 자체 승률은 블레이즈가 5-3으로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1경기 승리 시 100% 다전제 승리 징크스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다소 늦게 도착했죠. 네. 베인은 네. 상대 위치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앨리스 그리고 빠른 갱킹 의식해서
일부러 지금은 뮤즈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서 블루 사냥 체크를 한 모습이었고요. 어? 집에 갔어요? 오, 어차피 프리징이고 그냥 물량만 더 사서 다시 라인 복귀를 합니다. 네. 어차피 못 먹을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기서 미니언 손에 한두 마리밖에 발생 안 한 거면은 맞는 판단이죠. 어, 실제로 그리고, 딱 네. 가니까 라인이 딱 돌아오네요. 사용 선고. 야, 아파요. 많이 들었어요. 앨리스가 그렇죠. 집을 가는 가서 보스로 선택을 했죠. 탑이 이제 비게이브가 가기 때문에 자카의 말려 죽이기로 다이브 쪽을 선택하냐 아니면은 잭스 커버를 선택하냐의 기로에서 커버를 선택했습니다. 이블린도 커버. 이렇게 서로 커버하는 곳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미드거든요. 이럴 때 어이없이 미드에서 솔킬을 준다. 힘이 쭉 빠집니다 그 팀은. 그렇죠. 순수 실력 싸움이에요 이제는. 정글 개입이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손해가 좀 있죠? 네. 이러면 못 싸우죠. 조조잡이래요. 어? 오! 자, 반격! 야! 드랩! 들어왔어! 드랩! 자 그리고 탈출! 자 근데 앨리스가 더 이상 못 가! 앨리스가 더 이상 못 가! 대박이죠! 이야! 방금 카이 선수가 드랩 쪽을 밀었어요. 네! 아니 이거 연계 플레이가 네, 그리고 또 이게 퍼블은 큰일 납니다. 아니 이거 네. 아 전멸 뺐어요 송. 와 이건 송 선수가 압도를 했는데요. 스페이드 봤습니다. 랜턴 랜턴. 아니 체력이 아슬아슬해요. 네. 쌍버프이기 때문에 앨리스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네. 잭스한테 뭐가 좋냐, 도약 공격으로 오는 그 한방 때 밀어낼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 챔프들이 좋은데 근데 쓰레시도 그 범주에 속하는데 거기 트랩에 연계가 됐어요. 그렇죠. 네, 캡틴 잭 선수도 체력이 네.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미드 복수놀입니다. 네, 근데 이동안 이블린이 뭔가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전멸이 없어서 저게 결과로 네.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자크만 너무 고통받고 있거든요. 아, 이게 점화도 없고 전멸도 없어서 전멸 있는 카서스 잡는 거 쉽지 않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결과적으로 자크만 좀 고통을 많이 받은 그림이 돼버렸고요. 잭스 CS 잘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아 물가 뭐 산타 다 맞죠 이러면? 네. 맞았어요. 와 거기다가 파도 선수의 축복도 다 맞췄고요. 네. 일단 라인 스왑에서는 라인 스왑 구도에서는 잭스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 선수는 한번 탑 가는 척 일부러 모습 보여주고 집에서 음전장막도 먼저 갔습니다. 이걸 라인전 내가 좀 힘들구나 꼬였구나 라고 인지를 한거죠. 그리고 로밀 갔을 때 진흥곡도 계산해야 되니까요. 와 봄만 박입니다. 와 진흥도 좋아의 성배 카서스. 이거네요. 잭스 같은 브루저는 CS를 많이 못 먹으면 자크처럼 뭐 한타할 때 궁으로 귀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 이상으로 말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에 살려주고 있네요. 같이 못 크면 무조건 자크가 땡큐죠. 그렇죠. 어 이거 네 둘 네. 자 운명 켰습니다. 어, 그 들어올 만한 각이 네. 특패 전멸 없어서 이거 다이브는 좀 무섭죠. 자 이렇게 되면 밀러와요. 밀러와요. PC 그냥 같이 밀겠다는 거예요. 일단 베인 스펙 다 있습니다. 자 포싸움 잡았네요. 잡았어. 잭스가 잡았어. 그리고 와치 빠지고 1대1 잭스 당연히 이기죠. 자 이러면 게이틀린 오 이야 너 추방하고 피하는 컨트롤. 자 하지만 퍼블을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잭스가 한번 힘 받으면 이거 보티오 상태가 좀 세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AD 카운터예요. 그렇죠. 반격 한번 키면서 들어가는 거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거기다가 트페로밍으로 아무런 이득을 못 봤다는 거. 그거 딱 봐도 잭스와 케이틀린 CS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렇죠. 이건 좀 큽니다. 베인 케이틀린 CS를 주목해봐야죠. 아까도 비게이브 확 몰아 트패는 넣는 것밖에 못했는데 그나마 베인이 그 CS 챙겨 먹은 겁니다 저거는. 네, 어 저 밀고 도망갈 생각인데. 자 여기서 싸움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블린 케이틀린 상대적으로 베인에 비해서 못 밀게 막아주는 거죠. 아 알고 아, 네. 바로 빠지네요. 적당히 빠집니다. 바로 지금이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런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완벽하네요. 집 보내놓고 드래곤. 아 자크 CS가 집 보내놓고 드래곤. 어 이건 또 좋습니다. 블레이즈 다 모였어요. 네. 앨리스 체력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은 부담스럽죠. 아무리 지금 없지만. 야 블레이즈가 예리하네요.
저기 무리하면서까지 시간 많이 끌었던 걸 감안을 해서 저기 최우 선수가 최우 선수는 안 되고요. 어? 어? 좋았어! 오! 이거 크죠? 아 그래도 그래도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진홍공으로 진홍공으로 잠들어줘만 진홍공 이블린 이야 더블킹이에요. 고시간 소리 봤어요. 탈출 말고요. 즉수입니다. 이게 잡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드래곤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네. 깔끔하지 못한 아니 왜냐면 이게 드래곤 가는 과정에 있어서 즉수나 카우스가 실수 다 먹었단 말이죠. 다 먹고 느긋하게 한번 정찰한 거였거든요. 문제는 네. 카노스 더블킬이라는 점이죠. 잭스 투돌한 검에 루비 수정 카노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정자 비슷한 구도 네. 그동안에 뭐 자크가 좀 프리하게 풀려서 컸냐? 아니요 자크 미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 이거 오 저마 이거 보호막 네. 보호막 저렇게 침착하게 안 쓰면 꺼지면서 죽죠. 그렇죠. 아 이거 바텀 먼저 밀리나요? 이 잭스 크는데요? 어 사용 선고 들어갔습니다만 물린 게 잭스라서 네 안 때리죠? 자크 올 때까지 버티면 되는데요. 자크가 어 이블린 자크 온다. 자크 와요. 알고 빼죠. 야 없어요. 이런 자크 헛걸음한 거요. 자크 지금 내 CS 먹는 거 포기하고 갔던 건데요. 네 자크가 너무 말렸는데 이러면 그리고 케이틀린이 킬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베인과의 기본적인 CS 차이도 20개 이상 나고 있고요. 이번 경기 여기서 뭐 반전 안 생기면은 왜 선수들이 베인을 밴하기 시작했는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딱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베인을 묶어줄 챔피언인 자크가 못 컸어요. 네 잭스에 비해서 너무 못 컸죠. 네 그러니까 트패가 잭스가 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건 좋은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트패가 그 베인 노리기 되게 애매한 한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베인이 지금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인까지 가는 과정에 잭스가 잘 컸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송 선수의 카우스도 문제가 되고요. 아 그러기도 피해주고 지금 구도는 좀 과장하면은 트패가 로밍 왔다가 정확 풀린 베인한테 오히려 막 죽는 들교 안에서도 오히려 점하기 힘든 구도예요. 네 레벨 차이가 나죠 기본적으로. 결과적입니다만 이거는 그 와치 선수가 바텀을 계속 봐준 게 좀 큰 이득으로 돌아왔죠. CS 제대로 못 챙겼고요. 프레시 킬도 났고 그리고 지금 이 봇에서 만나고 있는 잭스 자크 구도가 일반형의 잭스 자크 구도와 달라요. 그렇죠. CS 자크 차이도 네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형적으로 자크가 큐스키를 통해서 카이팅을 해가지고 체력적 무기도 많이 탐험방도 탐험방도입니다. 지금 앨리스 와요. 앨리스 옵니다. 앨리스가 오면서 팔에서 만났어요. 네. 그 이 타임에 적어 있는 베이 좀 세거든요. 아 눈치챘어요. 고치! 성공! 페이스 들어갔고요. 와 그리고 투표 선수 지금 침착한 게 궁을 안 썼어요 투표 선수가. 그렇죠. 결정의 시간 아껴놨습니다. 이러면 투표가 넘어오기 부담돼요. 이게 오! 결정의 시간 쓰고요. 결정의 시간 아껴놨던거! 야 투표 못 와요. 야 소드 칼같이 살았습니다 진짜. 이번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데요. 아 천골 정도 그나마 그 드래곤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 해볼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탑에서 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게 아니라서 손해가 줄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블린 스레시로는 약간 한계가 좀 됩니다.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미드도 푸시당하고 있어요. 네, 미드 CS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아까 드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베인 잡을 게 없어요. 베인 잡으면 오케이. 잭스한테 다 죽습니다. 살아올 수 있고요. 자 이거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거 잡히고 자, 카노스 내려옵니다. 잭스가 뺑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일단 카노스 내려와요. 잭스가 빼지 못해요. 네 잡히죠, 깔끔하게 이거. 마무리 이건 어. 좋았어요. 네, 한수. 큰 한수를 일단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카노스와의 뭐 CS 차이도 나고 있고 입니다만은 바텀을 한번 풀어주는데 성공하는 미션. 베인이 뭐라 한 거 없긴 했어요. 12분 큰일 났습니다 이건 진짜로. 이거 이블린 특패가 계속 원딜라인 봐줘야 됩니다. 케이트는 못 큽니다. 이거는 그냥 베인이 지금 제드예요. 네 스펠 푸시야 뭐 막을 게 없습니다. 특패 오면 특패 죽이고요. 네 그냥 제드죠 베인이 지금은. 케이틀린 이런 구도가 됐을 때 할 게 없는 네. 원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케이틀린은 모랑 나온 베인에게 할 게 전혀 없거든요. 네. 챔스에서 뭐 김동준 해설도 언급해 주셨듯이 베인이 최근 각광받는 이유
원딜로서는 드물게 베인트위치는 암살자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1대1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물린 안 가고 탑에서 이득을 한번 봐야겠다는 의도. 어? 어? 한번 뺀 게 되죠 이러면? 자, 이것 때문에 이걸 약간 낚시하는 기분이거든요. 나 투만 없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진홍곡이 있고 베인이 지금 너무 센 상태라서 이블린 갑니다. 어, 송선수 또 빌드가 특이하게 나왔는데 성배를 성배, 예, 아까 성배를 먼저 하나 올렸었죠. 어, 굉장히 특이하네요. 예, 자신의 물마 챔피언이 다 AP다 보니까 마법 올리는 게 도움이 네. 되기도 하죠 지금은. 지금 뭐 저걸 이제 아테네의 부정한 성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좌크 이블린 특패니까 네 마방 필요하죠. 특이한 건 시미나우로 안 가고 선배를 갔다는 점. 와치 선수 아 거리 유지 잘했어요. 네. 우리 와치 선수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됩니다. 이거 우스갯소리 와치의 대리선을 내서 봤자 저 그 강타 때문에 인증했죠. 인증했어요. 네. 인증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도 자크도 어느 정도 템이 이제 나오니까 네 한번 아까 풀어준 거에 좀 컸죠? 그 어, 여기서 노랑... 한번 더 끊으면? 자, 이거 근데 엘리스 왔어요. 엘리스 있어요? 이블린도 왔어! 다우스! 아, 이거 진홍공 좀 아프죠? 이거 오히려 이블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서로 비기는 싸움 진홍공을 어쨌든 피해 없이 네. 네.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특패가 의외의 타이밍에 내려온다면 베스트겠는데 어? 자, 드래곤 트라이? 자크 체력 없고 아, 이건 진홍공을 이독을 어떻게 좀 죽겠다는 거죠? 체력 좀 빼놓은 거를 그대로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판단 네. 순식간입니다. 이야 소드 판단 기가 막힙니다. 자 운명으로 봤지만 할 게 없습니다. 네, 운명으로 이건 체크용 아, 운명이라고 봐야겠죠. 이러면 진흥곡 썼어도 손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진흥곡 이득을 잘 가져온 거예요. 진흥곡 이득을 드래곤으로 환산하는 네 근데 잭스 빌드를 봐도 이게 자크를 잡으려면 모란검 가야 되는데 3일쯤 이득 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크한테 관심 없다. 그렇죠. 나는 특패랑 KT만 노릴 거야. 날 죽이든 날 네. 죽여도 되는 베인한테 다 죽을 거야. 어그로 끄는 거죠 이건. 그냥 도발하는 겁니다. 지금 확정 CC가 특패 골카밖에 없어요. 네, 그 골카가 잭스에게 들어간 순간 나머지 스킬 쿨타임 동안 베인이 네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카사스도 막아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엠비전 선수가 뭐 미드에서 무난하게 CS 파밍 잘하면서 성장하고 있냐? 아니요, 지금 쏭이랑 CS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죠. 미치베인. 네, 엠비전 선수 이번 시즌 컨디션이 확실히 좀 안 좋다라는 게 데이터로도 보여지는 게 엠비전을 대표하면 어느 상황이든 항상 압도적인 CS를 보여주는 괴물 같은 능력이었는데 미드 CS 순위가 지금 엠비전 선수가 전체에서 5위밖에 안 됩니다. 1위가 이제 페이커 분당 CS가 2위가 김남훈 선수.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엠비션의 트레이드마크조차도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5위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성적이긴 합니다만 네. 엠비션이라는 또